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였으면서 독립국으로서 주권을 해본 지 7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주독립을 위한 애국지사의 세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시행과 헌신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해방 후 자유민주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발상은 대구에서 결성된 조선국권협력당과 대한강국회, 신관과 의협당 대구 시에는 한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생산업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중공업에서 반도체산업에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프리존 게이트 후적지계와 달빛철도와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수도권에만 묶는 새로운 거대망국 경제권을 조성하고 대구 100년을 책임질 미래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